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김학균 센터장님을 보유한 신영증권. 크, 그게 맞는 것 같네. 예. 예. 저도 계좌 옮길 계획입니다. 신영증권으로요? 예. 와. 여러분도 같이 갑시다. 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해 드리는 게 없어서 이런 거라도 드려야 될까요? 뭐. 갖다 가지고. 네. 나중에 3% 인수하면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네. 품질은 뭐 3%에 뭐 충분히 네. 저 네. 적대할 만, 그 대적할 만한데 네. 그놈의 그 뭡니까? 구독자? 구독자가 그게 뭔지. 아. 뭐 아직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아직도 채팅창에 저희 구독 버튼 안 누르고 시청만 하고 계신 분이 네. 약 1972명 있다고 네. 알려주고 있네요. 네. 아니, 그리고 진짜로 저희는 언더스탠딩 보는 분들을 분석해보면 네. 절반이 구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 3프로TV 계속 보고 있는데 하는 분들 나 구독했어. 그 3%, 그 3%고 3프로TV를 구독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진짜 네. 이러면 유료로 전환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센터장님 야, 네. 저 잠깐 서설이 길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만 나오면 한이 맺혀가지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 물가 최근 미국 물가 나와서 다들 관심이던데 그 이후로 막 주가도 열심히 오르고 네.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특히 그저께 우리 시간으로 그저께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제 7월 수치입니다. 작년 7월 대비해서 뭐 한 8.5% 정도 상승했는데, 근데 이게 뭐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8.7, 지난달은 9.1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구나라고 이제 뭐 시장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달 대비 물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년 동월비와 전월비, 예. 전월비 사실 다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활동에도 약간의 계절성이 있어서 네. 뭐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 건 사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지 않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길 때는 전 지금은 전월비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네요. 계속 오르다가 네. 근데 이제 전월비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면 그냥 0% 플랫하게 움직였는데 아 네. 그렇습니까? 이번에 나왔던 수치가? 예. 근데 소수점 자릿수를 조금 늘리면 0.019%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아~ 예, 뭐 사실 뭐 통계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수치긴 한데. 그렇지. 근데 어쨌든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측정을 하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유의미하게 이제 미국의 경우는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올해 연말에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여전히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물가가 좀 유의미하게 고점을 친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그저께 미국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예. 근데 어저께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어요. 네. 이것도 시장의 기대치보다 많이 낮았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와 비슷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주가는 또 밀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 반응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통과했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네. 어쨌든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 가봐야 알 수 있지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네.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아니 그래 소비자 물가지수 다시 돌아가서 고점 쳤다고 치자. 예. 근데 이건 8.5%는 낮은 거야. 그렇죠. 이런 고민들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여기 이런 해석에 대해서 중앙은행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상승률 기준. 네. 이게 2%예요. 네. 뭐 30년 전에도 2%고 지금도 2%거든요. 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도 2%고 한국도 2%예요. 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이. 그럼요. 근데 그게 각 나라의 성장 전부 다른데. 네. 그래서 2%라고 하는 게 대단히 뭐 심오한 기준이라기보다 뭐 저는 금융시장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략적인 관습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국면은 아, 그러네요. 인플레이션은 좀 둔화가 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앙은행가들이 어떤 시태료를 나타낼 거냐. 내가 이걸 2%까지 계속 찍어서 누를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뭐 이런 정도의 물가 그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 갖고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힘들 거고요. 예. 뭔가 이제 2%에 대해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네. 뭐 이제 주식시장도 새롭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는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데 예. 최근에 영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제가 사무실 나오면서 이 외신을 봤더니 지금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죠. 영란은행 총재가 앤드류 베일리라는 사람인데 네. 느닷없이 의회에 성명서를 보냈어요. 오? 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된다. 왜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영란은행이 가진 여러 가지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영란은행 총재가 이런 서한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영국이 총리가 없죠. 존슨 예. 총리가 이제 물러나고 그래서 지금 총리 후보로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되는데 리즈 토러스라고 하는 외무장관 여성입니다. 네. 여성인데 뭐 여론조사로 보면 이제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이 돼요. 이제 뭐 1980년대 집권했던 대처와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리즈 트러스 쪽에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문제의식이에요. 중앙은행이 2%라고 하는 게 그게 이게 뭐 역사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명목 GDP 타겟팅이라는 얘기가 영국에서 논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겁니다? 물가 상승률 2%로 하지 말고 예. 명목 GDP 성장률을 일종의 그 목표로 삼자는 거예요. 중앙은행의 목표로. 그렇죠. 물가 관리의 예. 목표로. 예.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제 성장률. 네. 뭐 우리나라가 뭐 작년도에 뭐 3% 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 GDP 개념인데요. 예. 실질 GDP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게 명목 GDP죠. 네. 근데 영국이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의 목표를 GDP 명목 GDP에 타겟팅하면 예를 들어서 영국은 지금까지 실질 GDP 성장률이 한 1% 중반하는 나라예요. 네. 한 뭐 1에서 1.5% 성장하는 나라인데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명목 GDP 타겟팅을 4%로 한다. 네. 가정입니다. 예. 그러면 실질 GDP가 1.5% 성장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수렴이 되는 목표 인플레이션은 2.5%가 되는 거예요. 네. 1.5에 2.5를 더해서. 그래서 뭔가 성장과 결부지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가져가자는 건데 뭐 정치인 입장에서야 긴축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뭐 달가운 주제가 아니니까 예. 이제 영란은행에서는 이것을 뭔가 이제 중앙은행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혹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자기의 위상에 대한 도전으로 앤드류 벨리 총재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이제 다른 나라가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중요한 어떤 변화의 와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저는 물가를 2%까지 끌어내린다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물가가 당연히 떨어질 텐데 네.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국면에서 예. 물가를 2%까지 끌어내려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수준이 너무 그러니까 높으니까요. 이 영국처럼 그 명목 GDP 타겟팅이 아니더라도 중앙은행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물가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가 예.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앞으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그 생활인으로 보면 예. 2% 물가 타겟팅이 좋은 건지 명목 GDP 타겟팅이 좋은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뭐 어디 정답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중앙은행이 허용하는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높아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
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만약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자기 기능을 한다 그러면 네. 목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경기를 많이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경기를 끌어내려서 좀 이제 성장을 둔화시키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혹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적정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예.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많지는 않은데 투자자들에게는 특히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목 GDP 타겟팅은 들어보니까 생각은 이전에 해보지 못했는데 네. 조금 현실적인 목표를 잡자.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예를 드네요. 예를 들면 네. 성장률 3%에 물가 2%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면 대개는 한 5 정도에서 맞추자라고 만약에 룰이 나온다면 요즘 같이 그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중앙은행이 야 이거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야? 저성장이면서 고물가니까 어디에 맞춰야 돼? 뭘 먼저 잡으러 가야 돼? 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명목 GDP에 타겟팅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 나오면서 물가는 높고. 6% 나오면 합치면 5잖아요. 한 5 정도 됐어? 괜찮아? 됐어. 그냥 뭐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대응할 수도 있다. 네. 지금 사실 마이너스 뭐. GDP 성장률은 상당히 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한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튼 이제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하. 기존의 관성, 관념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네. 전반적인 어떤 논의의 배경은 2%에 아주 경직적으로 맞추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 영국에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2% 정도 물가가 합리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뭐 전반적인 저성장 국면에서는 그런데 센터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전월 대비 물가가 이렇게 플랫하거나 살짝 내려가는 이 기조가 앞으로 유지되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막 7% 8% 계속 나오지만 1년만 지나면 전년 동기 대비 뭐 제로나 뭐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이 수준이라면 지금은 한 6, 7 나오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그냥 물가 가격 수준만 한번 점핑했을 뿐이지 지속적인 이런 그 기울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2%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다르지 당장 내일까지 2% 만들어라고 하면 금리를 100%로 올려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 다만 2년 후까지 2% 만들어도 돼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내버려 두거나 오히려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통화 그 물가 목표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맞출 건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 몰라 하여튼 내려올 때까지 무조건 올릴 거야 이제 그런 기준들이 사실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명확진 않아요. 이런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그 고정되고 예. 뭐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비슷한 문제의식이 인플레이션이 닥치기 전인 우리가 예. 작년도 한 2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 그러면 그 6개월 전에 파월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정하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였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역시 2%예요. 근데 우리는 일시적으로 물가가 2% 가더라도 그거는 괜찮을 거다로 본다. 근데 2018년의 경우는 물가가 한 2.9까지 갔는데 2% 위에서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2018년 가을에는 야 그때 이제 중앙은행이 화들짝 놀라서 지금의 물가로 보면 야 그때는 뭐 인플레이션이었어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 당시에 중앙은행의 그 기준금리가 2.5였어요. 예, 예. 지금 이렇게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밟은 이 정도 금리였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앞으로 평균 물가를 볼래. 그러니까 2%를 평균으로 봐서 네,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제 2%가 넘더라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확
그 확립이 된 어떤 그런 패턴이나 행동 규범은 사실은 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또 통화 정책이란 것 자체가 경제는 다이내믹스가 있고 굉장히 가변적인 어떤 유기체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이게 확립된 원칙이라기보다는 뭐 해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권위를 얻었던 이 밀튼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있었죠. 예. 통화주의 그리고 또 이제 보수주의 경제학의 태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70년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중앙은행 필요 없어. 왜 너네들이 직관을 갖고 하니? 니네들이 재량적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사람들 헷갈리게 해가지고 경제를 왜곡시키는 거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70년대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데 그 프리드만이 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권위를 얻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은 통화량을 그냥 니네는 안정적으로 그냥 늘려. 그래서 사람들이 뭐 3%면 4%, 4면 4 늘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건데 근데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그 통화량을 뭘로 할 건데 M1으로 할 거니 M2로 할 거니 M3로 할 거니 그럼 M1으로 한다고 그건 어떻게 측정할 거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지금 논의가 되는 것도 중앙은행의 행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비교적 평온한 세상에서 살았어요. 예.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가 안 오르는 평온한 세상에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확립된 규범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라고 하는 게 꼭 뭐 그래야 되라는 또 그런 근거가 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관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공이 중앙은행가들로 좀 넘어온 것 같아요. 물가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답을 내려줘야 될 거는 중앙은행이고 중앙은행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를 가지고 미국 금융시장 지난 이틀 동안의 모습이 뭐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우리가 너무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나름 주식시장의 반응도 좀 시장이 가진 고민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피크 쳤구나 올라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데 그럼 중앙은행가들이 이걸 어디까지 내릴 건데라고 하는 고민이 미국 시장의 금주 흐름에 어느 정도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는 조금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변화의 움직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우리가 고정적으로 물가에만 그런 걸 생각하지 말자.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보자는 그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영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뭐 사실은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제 조금 확산될 가능성이 네.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영국 어쨌든 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모국과 비슷한데, 네. 근데 중앙은행의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런 점에서 보면 영란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훨씬 못해요. 아 못합니까? 예. 미국은 그래도 의회 통제를 연준 의장은 의회 통제를 받잖아요. 예. 의회 통제를 받아가지고. 상원을 통과해야 연준의장이 돼요. 네.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는 최종 임명권장 여왕이고요. 네. 여왕 임명하는데 재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고 총리가 여왕한테 들고 가니까 의회의 통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연방제 국가였고 그래서 중앙에 뭔가 이제 중앙은행이나 중앙의 컨트롤 타워를 둔다는 거에 대해서 연방주의자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반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미국이 1776년에 건국한 이후에 뭐 1차 중앙은행, 2차 중앙은행 다 엎어지고 그러다 이제 1913년에 지금의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것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방준비제도 이게 민간기관이냐 아니면 뭐 공공기관 논란이 많지만 지금은 네. 저는 이제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를 민간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예. 근데 영란은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으로부터 출발한 은행인데 예. 의회 통제라든가 이런 거를 미국보다 좀 덜 받는 것 같고 프리드만 말씀드린 김에 말씀을 드리면 70년대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면서 이 프리드만이 통화량을 가지고 한번 조절을 해보자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연준 의장인 폴 볼커가 프리드만의 그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프리드만은 볼커를 계속 욕했어요. 아, 저 우리 통화주의 흉내 만나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정책을 받은 게 대처였어요. 대처가 진짜 통화주의의 실험은 영국에서 80년대 초에 제대로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국은 정치인들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영란은행의 행동으로 그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늘 그 멜리 총재가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벌어진 논의들이 어떻게 번져 나갈지, 현재 연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영국 말고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논의에 대해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를 좀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은 있는 모양이네요. 이제 판단 내려야죠. 우리가 어디까지 금리 올릴 건지 네. 2%로 잡을 건지 말지.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그 가시적으로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올 가을 정도가 됐을 때 미국의 통화 정책 네. 우리가 얘기했던 전월비로 보면 물가가 잘 안 올라가. 근데 전년 동월비로는 굉장히 높고. 그런 거라고 어느 정도의 어떤 거냐. 현상에 대한 해석을 중앙은행가들이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 경제지표도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지표 보면 너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그것도 난리였잖아요. 지금은 예전하고 예전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장 없는 고용. 고용만 돼 고용만. 지금은 무슨 잡풀 리세션이라고 그래서 일자리는 너무 많고 사람 못 구해서 난리인데 또 침체는 되고 직원을 사재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임금 인상은 계속 높아질 것 같다고 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제 생각엔 자산시장과 정책이 좀 기존의 사이클을 왜곡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한 거 아닌가요? 뭐 보조금도 작년도 후반까지 많이 줬고 그러니까 일 안 하다가 지금 보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고용이 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또 자산시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가는데도 오히려 사표를 썼는데 네. 이제 자산시장의 어떤 불마켓 마인드도 물론 미국 시장이 굉장히 빠른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말하기 힘들어요. 떨어진 것만큼 지금 뭐 떨어진 게 절반 정도 반등했으니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경기가 좀 둔화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불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하는데 베어 마켓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두시는 모양이네요. 센터장님은. 저는 뭐 이렇게 자꾸 사족을 다는 것 같아서. 네, 네. 뭐 경기 나쁜 거는 주식이 예. 이미 반영 많이 했다고 봐요. 미국의 S&P 500이 한 25% 조정받고 네. 코스피는 30% 넘게 밀렸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경기 둔화는 반영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의 패턴을 보면 만약에 이제 지금의 베어 마켓이 이 정도로 끝난다 그러면 정말 마일드한 약세장이에요. 이 정도 끝나고 말면.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도 우리가 21세기에 경험했던 미국 시장의 두 번의 약세장이 예. S&P 500이 다 반토막 났어요. 닷컴 버블 때 뭐 50% 정도 밀리고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한 54%인가 그렇게 밀렸고 한국도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났는데 이제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그런 경로들을 보면 1차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하면서 경기가 나빠집니다. 네. 그럼 주식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 30% 정도 빠져요. 근데 빠질 때는 경기 둔화의 신호가 나오기 전이에요. 네. 우리가 흡사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를 보는 것처럼. 실적은 안 나빠지는데 왜 빠지지? 그럼 주가가 맞았잖아요.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나니까 실적 둔화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가라고 하는 거는 선행성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25에서 30%는 제 생각에는 어지간히 경기가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거를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럼 주식이 거기서 더 빠지는 스토리는 뭐냐면 뭔가 금융위기가 나야 돼요. 경기가 둔화가 되고 금리가 네. 높고 그러면 누군가 파산을 하고 이런 식의 경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는 2007년 8년도의 글로벌 증시의 조정이 아마도 일반적인 조정의 패턴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 우리 주가가 2007년 10월에 고점이었어요. 2000포인트. 예. 미국 S&P 500 지수도 2007년 10월이 고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중국 경기를 중심으로 막 경기가 둔화가 되고 막 하면서 2018년 그 3월 달에 그때도 연준이 막 주가가 빠지고 하니까 금리를 막 한꺼번에 75bp 낮추고 막 그랬거든요. 한 25% 30% 조정받고 예.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한번 폭삭 내려앉은 게 2018년 9월에 리먼 파산 이후에 주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빠진 거는 경기를 반영한 거고요. 예. 뒤에는 신용 리스크를 반영한 거예요. 예. 근데 신용 리스크와 경기가 또 분리된 건 아니죠. 네. 경기가 나빠지니까 취약한 경제 주체가 망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뭐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될 거라 그러면 뭐 주가가 상당히 큰 경기 후퇴까지도 이미 7월의 저점까지는 반영한 것 같고 예. 그럼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거냐가 중요한데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다만 중앙은행이 신용 리스크 발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금리를 예. 계속 올리다 보면 지금과 같은 과잉 부채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은 게 터질 수가 있고 올 가을 정도에 중앙은행이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과의 적당한 타협과 새로운 해석으로 금리를 뭐 금리 상승 속도가 둔화가 된다 그러면 예. 그 발생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는 거 아닌가. 단지 이제 그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계산하거나 확률을 계산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약간 요즘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뭔가 해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약간의 항상 역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꺾인 건 좋은 신호잖아요. 아 드디어 고점은 좀 지났나 보다. 약간 안심은 되는 조금 좋은 신호로 해석을 많이들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도 너무 오르고 이미 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이미 막 반영하는 시중 금리에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막 신호들이 막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일부의 지역 총재들이 야, 네 연말 금리 인하는 택도없는 소리다. 네.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신호들은 조금 꺾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완화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원래 시장은 뭐 제가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하지만 시장은 좀 가볍고 네. 또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경박스러운 면도 있어요. 일단 올라가고 보고 일단 뭐 떨어지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탐욕과 공포에서 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지금의 시장의 반응이야 그렇게 봐야죠. 미국의 미국 뭐 채권 시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아무리 뭐 이제 연말 정도에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둔화된다 손 치더라도 10년짜리 금리가 6월 초에 3.5까지 갔다가 지난주에 2.6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연준이 당장 금리 멈추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늘 시장의 내재가 된 반응인 것 같고 예. 중앙은행가들의 반응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예. 그럼 내가 금리를 안 올리면 몰라요. 내가 금리를 올리는데 완화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건 맞지 않아요. 금리 올릴 때는 굉장히 엄한 감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제 생각은 최근에 이제 연준의 성명서를 보면 작년 말부터 님불이라는 얘기가 나요. 님불. 민첩하게 움직인다. 예.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게 지금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 내가 향후에 금리 내릴 가능성을 하는 좌고우면이 아니고 네. 연말까지 올리고 상황이 나빠진다 그러면 앞면을 싹 바꾸는 것이죠. 뭐 그것이 저는 지금 연준에서 말한 님불의 의미인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인데 네. 여기서 뭔가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서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는 데 도움 주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중앙은행가들의 소통은 그 자체로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비로 물가가 꺾이는데 네. 우리는 그럼 현실적인 목표치를 어떻게 시장에 가이던스를 줘야 될 거냐는 고민이 있고 어떻게 판단할 거냐 예, 또 경기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금리를 이렇게 뭐 많이 올렸는데 네.
경기가 아주 나이스하긴 힘들 거예요. 근데 경기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됐을 테고 네. 또 구조적으로 깔려 있는 과잉 부채에 대한 그런 걱정.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가들의 올해 사실 뭐 중앙은행이 말이지만 뭐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이 어떤 가이던스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장의 반응은 궁금하다라는 반응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면 여전히 아직 잘 모르겠다는 반응인 거네요. 아직. 그럼요. 이 상황을 어떻게 뭐 우리가 예. 계측을 정확히 하겠어요.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니까. 예. 그러네요. 지금 파월은 뭐가 제일 걱정거리이거나 고민일까요? 지금 발언을 보면 매우 자신감 있게 계속 하고 있는데 말은 이렇게 할 거야, 올릴 거야, 뭐 올렸어, 뭐 하고 있는데 뭐가 제일 걱정이거나 고민일까요? 이제는 뭐 저는 경기라든가 특히 중앙은행가들은 부채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채요? 지금 인플레이션 우리 70년대도 있었잖아요. 예. 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금은 10여 년 전에도 지금 정도의 5% 물가 상승률을 경험했거든요. 예. 인플레이션 있었고 또 중앙은행의 긴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글로벌 경제가 요즘처럼 부채가 많았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저는 중앙은행가들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가 워낙 낮았고 인플레이션이 현실적으로 제어가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이번 달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수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완전히 꺾였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가능성을 본 건데 어느 정도 금리가 정상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둔화가 된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고민들이 저는 대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금리를 올리면서 아, 이렇게 계속 올려도 될까? 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중앙은행가들이 그런 거죠. 그럼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물가의 수준이요. 예. 미국이요. 8%잖아요. 네. 근데 2018년도에 미국 연준이 긴축을 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2.9%였어요. 네.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어떤 국면에서 긴축을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우리 보면 지금 중앙은행 금리 많이 올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중앙은행가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 이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고요. 네. 이 중립금리는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늘 바뀌는데 이 미국의 중립금리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점도표라고 하는 이제 3, 6, 9, 12월에 FOMC가 끝나면 그 금리를 결정하는 그 투표권을 가진 FOMC 멤버들이 네. 장기적으로 균형금리를 찍어요. 근데 지금의 점도표에서는 2.25에서 2.5가 장기적으로 이 정도가 맞을 거야. 뭐 중간에 뭐 가더라도 이런 걸 하는데 2.9% 물가 올라갔을 때의 점도표의 장기 그 균형금리는 3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높았어요. 지금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가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자연과학식의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이런 인과성 아니고 예. 계속 들어가면서 뭔가 보면서 가변적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객관적인 환경이 예. 이제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어쨌든 금리도 많이 올렸잖아요. 예. 또 경기도 둔화가 될 조짐이 논란은 많지만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역시 네. 모르지만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시장과의 소통은 제 생각에는 좀 새로운 국면 아닌가. 9월까지는 저는 뭐 50bp가 됐건 75bp가 됐건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보다 빅 스텝의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다음부터의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저는 이미 한국은행이 그런 국면으로 간 것 같아요. 이제는 베이비 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말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이제 저는 이제 공이 중앙은행으로 이제 넘어왔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강공. 야,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바. 네. 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 금리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국면은 이어지겠으나 지금처럼 이렇게 올리는 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세게 얻어맞다가 이제. 잔매만 남았다. 그게 채권 시장의 반응이었죠. 네.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나스닥의 기술주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후의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2008년 이후로는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뭔가 강력한 힘이 됐어요. 2018년에 그렇게 금리를 올리다 2019년에 보험용 금리 인하 이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와 지금 환경의 또 본질적인 차이는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를 영국에서 논의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서가 아니라 예. 이걸 잡으려면 비용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저는 지금의 논의는 어느 선에서 타협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중앙은행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있냐? 금리가 내리 금리 떨어지는 건 지금 채권 들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높은 물가를 우리가 감내하고 살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예. 그럼 물가 수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3위건 4위건 우리가 감내해야 될 물가 수준이 그 정도라 그러면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도 힘들 것 같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나스닥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랠리가 금리와의 인과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베어마켓 랠리 나스닥 기술주야말로 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야 앞으로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막 오는데 일회성 요인을 다 제거하더라도 물가는 매년 3-4%씩은 늘 오르는 게 기본이거나 일반적인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런 전제하는 현실에 뭔가 타협하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것을 뭔가. 설명하는 뭐 대부분의 것들이 경제의 논리라기보다 이제는 뭔가 이제 지정학의 논리인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제 비싸지는 비싸지는 구조들로 막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러시아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런 반응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가 어디였었죠? 그 G7이 아니고 EU였나요? 아 나토였군요. 나토.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 갔을 때 불쾌함을 가졌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러시아에서 그냥 배로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게 다른 데서 가져올라 그러면 어디선가 조달은 되겠지만 뭔가 비싸지는데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중기적으로 뭔가 비싼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저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그런 경제적 효율성이 좀 훼손이 되는 세상이 혹시 오지 않을까. 우리가 뭐 그런 가능성이나 징후들을 막 보잖아요.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뭐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도 하고 우리가 공장 짓는 거는 세제 인센티브가 있어서 좋은데 그거 받으려면 중국에 또 증설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효율성으로 돌아왔던 지난 30년에 세계화가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중기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죠. 알겠습니다. 중기라고 하면 약 한 20-30년 정도 앞으로? 앞으로의 세상. 20-30년 그거를 중기라는 거.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와 무섭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디스인플레이션의 세상은 길게 보면 한 40년. 네. 짧게 보면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고 중국이 자본주의 분업 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게 90년대 이후니까 한 30년의 세상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약간의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이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기가 잘 해석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한 30년 정도 진행이 됐던 현상은 이것이 하나의 고정된 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그 30년이란 세상이 나의 한 세대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장 잡고 나서는 계속 이래 온 거죠. 별로 없었어요. 한 세대가 그렇게 갔다 그러면 이게 내 인생 중에 고정된 진리일 수 있지만 뭐 한 30-40년 진행이 되면 늘 변곡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금리도 마찬가지죠. 미국 금리 역사가 긴데 지금 한 80년대 초부터 한 40년 금리가 떨어졌다가 그 전에 40년은 또 금리가 올라갔고 또 그 전에 20년은 또 금리가 떨어졌다. 그 이전에 20년은 금리가 또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미국 금리는 전 우연이라고 봐요. 20년, 20년, 40년, 40년에 이 정확한 대칭이야 필요한 게 아니고 우연이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면 바뀌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전쟁 없는 세상을 살았고 또 전면적으로 전쟁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맞는 것 같고 또 그런 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70, 80년대 그 극단적인 동서 냉전의 시기에도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전쟁이. 예, 예. 그때 소련이 핵탄두를 4만 개, 미국이 3만 5천 개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케네디 60년대 미국 대통령 캠페인 할 때 대통령 캠페인의 텔레비전 광고가 핵전쟁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존슨 대통령이 그때 골드워터라고 하는 굉장히 강경한 보수 주제랑 붙을 때 저 강경론자가 백악관 가면 소련과 핵전쟁 납니다 해가지고 어린 소녀가 막 핵전쟁 낙진이 떨어지고 이게 그 정도로 공포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지 않았던 건 어떻게 보면 어떤 공포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예. 제가 나를 쏘면 나도 쏜다. 나를 쏘니까 서로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 80년대 특히 80년대에 미국과 그 소련이 군축 협상을 할 때 주요 이슈는 핵탄두를 줄이자가 아니었어요. 핵탄두는 NPT라는 걸 통해 핵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그 NPT 밖에 핵확산 금지 협약 밖에 있는 나라들은 못 갖게 했지만 그때의 군축 협상의 주요 주제가 뭐냐면 MD를 만들지 말자는 거였어요.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예. 그 한쪽이 MD를 만들면 안 돼 균형이 깨져버린다. 깨진다는 거예요. 아. 80년대 초에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워즈 계획해가지고 막 우주에서 소련의 핵탄두를 유격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3, 4만 개가 있는데 한두 개 뭐 예를 들면 뭐 2만 개를 줄인들 하나로 끝이 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런 범주의 균형은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문제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뭔가 국지적인 충돌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의 어떤 그 대리전 성격의 뭐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지정학 얘기로 자꾸 넘어가는 것 같은데 1분만 쉬었다가 그럴까요?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그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